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산 타자기 리뷰입니다. 동화전공에서 나온 마라톤 910TR과 106TR 두 가지 모델을 같이 비교하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허무할 정도로 그렇게 비교를 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비교 리뷰를 하는 것은 이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910TR과 102TR이 모델명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모르겠지만 초보인 시절을 생각해보면 일단 이름이 다르니까 뭔가 차이점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고요. 구매 전에는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만 보니까 크기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 크기의 차이는 없고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정말 좀 허무할 정도로 차이점이 많이 없어서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리뷰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 두 타자기의 비교보다도 마진 설정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자기마다 마진 설정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키캡에서 표기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외산 타자기 중에 아직 마진 설정 방법을 다 알지 못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차차 배우고 익혀가며 차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국산 타자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하는 마라톤 910TR과 102TR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제 기준에서는 중형급 포터블 타자기로 한 4.8에서 5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한글 사벌식 자판의 타자기입니다. 한국산 타자기도 시리얼 넘버 표기가 있는데 외산 타자기처럼 시리얼 넘버로 생산 연도를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산 타자기는 구매 당시 받은 품질 보증서나 타자기 뒷면에 검사 필증에 찍힌 날짜로 생산 연도를 알 수 있는데 혹시 시리얼 넘버로 생산 연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꼭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라톤 910TR과 102TR 둘 다 직접 사용을 했는데 타이핑감이 스탠다드 만큼 묵직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이고 편안한 타공감이 들어서 계속 만지게 되는 타자기였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타자기 동호회에서도 고수분들이 칭찬과 추천을 하는 타자기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910TR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102TR의 타공감도 저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판의 왼쪽 편에 있는 레버는 탭이라고 부르는 타뷸레이터 설정을 하는 탭셋 레버라고 합니다. 어떤 타자기에는 탭셋 레버와 타압 조절 레버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910TR과 102TR은 타압 조절 레버가 덮개 안쪽에 있습니다. 아까 테스트 타이핑 때는 같은 조건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둘 다 똑같이 H쪽으로 설정을 해두고 타이핑을 했습니다. 타자기를 이제 수집하는 대수가 좀 많아지면서 이제 저도 구매하고 어느 정도 하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뜯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보니까 마라톤 타자기도 리본 스프의 고정 구속들이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은 금속 부품만큼은 못할 테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프닝에 타이핑했던 결과물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빨간색 리본으로 타이핑한 결과물이 910TR이고 오른쪽에 검정색 리본으로 타이핑한 결과물이 102TR입니다. 활자의 차이나 특이한 차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제 오타만 눈에 들어오네요.
제가 발견한 두 타자기의 차이점은 케이스의 활자집 덮개가 무광과 유광의 차이, 그리고 맞은 벨 소리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10TR의 케이스 덮개는 매트한 무광 처리가 되어 있고 102TR은 좀 글로스한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색상은 동일하고요. 다음으로 벨소리의 차이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910TR입니다. 종소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102TR입니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라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910TR의 벨 소리가 좀 우렁차고 맑은 느낌이 들고 102TR은 조금 더 하이톤의 벨 소리인데 약간 둔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자기 회사에서 어떤 철학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독특한 개성을 담은 시그니처 벨 소리를 고수하고 지향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했을 텐데 벨 소리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마진 릴리즈 키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마진 릴리즈 키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덧짓기쇠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여백의 한계를 넘었을 때 이제 종소리가 벨소리가 울리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타자를 조금 더 칠 때 이 버튼 이 마진 릴리즈 키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제 여백을 조절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자 하는 이제 종이에 이 종이를 걸었을 때 이 종이의 여백을 어느 정도 남길 건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타이핑을 하다가 이 이제 설정해 놓은 이 여백까지 이걸 넘었을 때 이제 벨 소리가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벨 소리가 나면서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타이핑이 되다가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제 타이핑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한번 자 여기 80 정도로 좀 설정을 해놓고 대표는 한번 그냥 아무거나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소리가 났죠. 이제 그리고 조금 더 처지다가 이제는 이렇게 그 설정한 여백을 넘어서고 한두 글자 조금 더 처지다가 치면 이렇게 활자대가 먹히지 않습니다. 안 가죠. 이제 그때 이 마진 릴리즈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더 좀 더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면 그 다음에 다시 줄을 바꿔서 이렇게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종소리 나는 데까지 안 되죠. 안 될 때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더 가는 겁니다. 자,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크로버 810 타자기를 꺼냈습니다. 덧짓기세 표기가 그 모든 타자기들이 이렇게 좀 통일이 돼서 표기가 이렇게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타자기 여러 대를 다 꺼내가지고 지금 비교를 해봤는데 마라톤 타자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버튼 표기가 되어 있고, 크로버 타자기는 그 위에다가 또 줄이 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그래서 747, 707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크로버 302는 또 표기가 마라톤하고 똑같이 화살표 표기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로 제가 일단 찍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올리베티 타자기도 이렇게 더치깃의 표기가, 거기는 아예 키보드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 버튼 옆에 항상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고요. 키보드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표기를 아예 안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올림피아 타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개의 점이 키보드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진으로 제가 같이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리베티 타자기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타자기는 레테라 DL 모델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진을 이제 풀어주는 더치깃의 키보드 자판은 숫자 키보드 왼쪽 편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표기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렌타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레테라 모델들은 다 올리베티 타자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림피아 타자기는 이렇게 네 개의 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크로버 747 모델, 그리고 707, 그리고 크로버 302, 이렇게 또 뭐 마라톤 타자기의 다양한 이제 기종들에서 지금 마진 릴리즈 키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사진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라톤 910TR과 102TR의 좀 비교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고, 그리고 마진 설정을 하는 방법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타자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처음에 많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서 다음에 또 유익한 리뷰 만들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